아시아 3대 보트쇼로 부상한 경기국제 보트쇼의 막이 올랐습니다. 고양 킨텍스와 김포 아라마리나에서 나흘 동안 해양레저 축제가 펼쳐지는데요. 올해로 12회째를 맞아 볼거리와 즐길 거리가 더 풍성해졌습니다. 최창순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국가대표 해양레저산업 전문전시회 2019 경기 국제 보트쇼가 나흘간의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주전시장인 고양 킨텍스에서는 해양레저 업체 240여 개사가 1,500여 부스 규모로 참가. 수상 스포츠와 해양 부품, 해양 안전, 낚시, 다이빙 등을 골라볼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산업용과 공공 납품용 워크 보트전을 도입해 작업선과 순시선, 소방선 등의 다양한 업무용 선박을 선보입니다. 또 한국보트특별관에선 해외 명품 선박과 비교해도 손색 없는 50여 척의 국산 보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외국 같은 데 나가서 보는 게 아니고 국내에서도 이렇게 관람할 수 있고 구매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런 행사가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15분 거리에 있는 김포 아라마리나 해상 전시장에선 80여 척의 요트와 보트가 전시되고 탑승 행사도 열립니다. 김포 아라마리나는 야외에서, 고양 킨텍스는 실내에서 펀버트와 카약, 패들보드 등 다양한 해상 레저 체험을 맛볼 수 있습니다. 신나고 새롭고 다음에 타보고 싶은 다른 사람들도 와서 체험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와 함께 해양 레저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진단하는 포럼과 요트 디자인 공모 작품 전시, 네트워킹의 밤등 다양한 행사가 마련됐습니다. 해양 레저 산업의 발전과 수출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08년에 시작된 경기 국제 보트쇼는 올해로 12회째를 맞았습니다. 우리 경기도가 이 해양 보트쇼를 계기로 해서 대한민국 신성장 산업, 해양 레저 산업이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상하이 두바이 국제 보트쇼와 함께 아시아 3대 보트쇼를 꼽히는 경기 국제 보트쇼. 김포 아라마리나와 고양 킨텍스에서 5월 12일까지 만나볼 수 있습니다. 경기 CCTV 최창순입니다.